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예. 무겁습니다. 예. 아이, 이 사람이 두 개를 다 지고 왔어. 예, 예. 나는 무겁다고 이것만. 점심 해야지. 나 점심 안 했는데. 오늘 제 점심은 제가 그 몸에 좋은 김치말이 밥이라고 있습니다. 김치말이 밥. 네. 네. 아이 건강에 아주 좋은 그 김치말이 밥 제가 좀 이따가. 네. 그럼 난 또 밥만 해? 그렇죠. 예, 예. 시키지 않은 일까지 그러니까. 알아서. 어? 아니. 응? 뭐야? 어? 배드민턴. 응? 배드민턴을 거기서 칠 수가 있네. 난 쳐봐서 못 칠 것 같았는데. 뭐? 뭔 소리야? 어이씨. 아, 딱지가 있네. 아, 얘는 뭐가 딱딱 소리가 나는. 아, 옛날에 그 딱지 이거 많이 접었었는데. 아, 그거. 아, 그거. 지금은 그렇게 치네. 예. 옛날엔 그렇게 안 치고. 예, 예. 냉겨서, 냉겨서, 바람으로. 바람으로? 그래. 여기다 발을 이렇게 대. 그런데, 예. 이걸 해면서, 예. 모르게 반칙을 쓰는 거지. 아. 요거 봐. 요렇게 놀리면 들리잖아. 아. 아, 근데 이건 너무 반칙인데요? 어? 이게 대도문에 너무 어긋난 거야. 아니야, 근데 딱지 밟는 거는 그렇게 반칙은 아니야. 원래 그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놀리면 들리잖아. 모르게 반칙을 쓰는 거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못 맞춰서 그렇지. 예. 딱지는 그렇게 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뭐 반칙 없는 게 어디서 이제 축구할 때도 보면 안 볼 때 슬쩍 한번 반칙하는 거지. 아, 그게 기술이지, 그거. 제가 이기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우주 철학에 관한 그 말씀을 투. 근데 저 우주에 완전히 막 거인국도 있고요. 그 UFO는 혹시 우리 지구에 살던 미래에서 우리를 여행 온 게 아닐까? 3분만. 3분, 3분, 예, 3분 하겠습니다. 예, 예. 요약해서. 예, 지금 제가 지면 딱밤 또 맞겠습니다. 예. 네. 바람에는 안 넘어가잖아. 두꺼워서 이게. 두꺼워서 안 넘어가. 이거 두드려 넘어가지. 예. 한번 차 가면서 굉장히 좋아 보이나? 자네가. 아, 감사합니다. 아, 자네가 글로 가. 자네가. 예, 저쪽에? 응. 여기가 좀 넓은 게 낫지. 이거 너무 얇습니다. 지금 치는 게. 이거. 아, 몇 번을 먹어주시는 거예요? 연습하다가 힘 다 빠지겠지. 자네 그 딱지를 해지 마라. 아, 예. 아, 왜. 아유, 박스 종이야, 박스 종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 제일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섯 판까지 하시죠, 그러면. 다섯 판? 예, 예. 그래. 예. 배드민턴 딱 분위기 좋았는데. 어이! 한 번! 반칙으로 기선이야. 반칙하면 너무 좋았어. 아우,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아예 너무 얇아가지고. 아니 똑같다니까 무게가. 들린 쪽을 때려야 될 거 아니야. 호랑나비. 옳지. 옳지. 해내네. 반칙 안 써도. 요즘 애들은 참. 넘어갔다. 아이고. 아. 안 먹어야 되지 않아요? 어떡한데요? 아버님 표정이 차이 내려간 것 같아. 아이씨. 나도 모르게 다리가 돈다. 나도 모르게 다리가 돈다. 어? 지금 동점이었나요? 그죠? 동점이죠, 동점. 야, 한치 양보가 없네요. 진짜
아까 배드민턴보다 훨씬 박진감 있고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예. 저희 오빠가 아빠랑 이제 고스톱을 치시다가 이게 아빠가 판을 한번 엎은 적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아들과 칠 때 저는 못 뺐는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정섭 장인어른. 만약에 사위가요. 장인어른 성함을 몰라요. 그게 말이 돼요? 아 참. 옛날도 아니고 어떻게 긁고들 사냐. 정말 죄송.